여러분, 이 물질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늘 들으면은 정말 늘 드리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이고,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전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.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물질 생활을 하고 봉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정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. 여러분 꼭 그 마음 잊지 마시고 꼭 그대로 가보시기 바라요. 그런데 어느 분은 이게 안 되면은 물질의 마음에서 늘 마음이 뺏기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영역에 그냥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.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여러분이 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때의 기쁨,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더 안타깝고 막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.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막 쓰고 막 해도 아깝지도 않고,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다 그냥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.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이보다도 못합니까? 네. 아이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몇십만 원짜리 사주고 아이 유모차를 백만 원짜리 사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만 원 헌금을 하면서 주님 지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, 제가 그를 향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헌금으로 모든 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. 봉헌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이 가슴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.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어떠한가,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물질의 드림도 기쁨이 되고 봉헌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정말 더 돌아볼 때,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구나,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선교할 수 있었구나, 이렇게 많이 하나님 봉헌할 수 있었구나,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 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, 또 오늘도 혹 하나님 이 문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.